네, 이번에는 네. 김 씨고요. 네. 82년 네. 3월 1일 여자입니다. 네. 근데 이분이 네.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좀 이런 분이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네, 이분에 대해서 좀 느끼는 거 있으면 바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. 한 것도 아니고 기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늘 이렇게 애매하게 살았던 사람인 것 같고 이 사람을 떠올리면 왜 우리 인형극 할 때요 줄 이렇게 달고 하는 인형 하는 거 있죠? 그게 마리오네트인가? 맞을 거예요. 왜 그게 생각이 나면서 이 사람도 약간 똘끼가 있나 봐. 왜냐면 오 씨, 마리오네트 맞아요. 맞아요? 마리오네트, 깜짝이야.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도 됐다가 자기가 인형도 되었다가 또 어떨 땐 또 인형을 조종했다가 이게 막 이게 무한 반복이야. 그러면서 좀 그런 거를 좀 즐기는 듯한 변태인가? 변태적인 성향이 있나? 그게 꼭 막 성적으로 변태가 아니라 성격 변태 있죠. 네. 좀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. 그리고 또 집착도 되게 심해. 그리고 자기가 질리면 또 과감히 버리는 성향을 또 갖고 있고 좀 이상해요 좀. 왜 그러냐면 남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좀 사이코패스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정도로에 대한 특이함이 있는 사람이다. 그래서 자기가 인형이 될 때도 그것도 즐기고 자기가 상대방을 내 맘대로 조정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러면서도 또 그걸 즐겨.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고 사람들한테 이 사람 이름을 막 이렇게 오락내락 하면서 씹어도 그거를 즐기는 사람이지 힘들어하고 막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. 근데 애초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겠지. 이 사람도요 조금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은 걸로 보이면서 그게 잘못된 성격으로 발전되지 않았나 싶어요. 그리고 이 사람 기복도 굉장히 센 것 같아. 한번 또라이 성격 나와버리면 주변 사람도 아무도 감당 못해요. 근데 또 갑자기 온순해져. 좀 이상해요. 뭐 하는 사람일까? 이분이요? 또라이 같아 그냥. 뭘 또? 좀 이상해요. 아무튼 나중에 제목을 보시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. 그래요. 근데 네. 이 사람도 구설이 끊이질 않는데요. 관제도 껴서 보이고 구설도 껴 보이고. 네. 평생 이 꼬리는 끝까지 물고 갈 것 같아요. 뭔가 잘못한 것 같아. 잘못됐어. 근데 잘못한 걸 몰라. 잘못한 걸 모르면 죄인데 어떡하지? 죄 짓고 사는 사람인가? 그렇게 보여요. 알겠습니다. 네.